리은님은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겼지만 아무래도 인스타한테 핫한 와인이니까 인스타에 혹시 이거 올라가나요? 올립니다. 올립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와인 리뷰를 할 건데요. 앞에 보세요. 핑크핑크한 아주 예쁜 로제와 이렇게 또 로제와 어울리는 게스트를 좀 모셨는데요. 오늘 할 주제는 로제 와인에 관련된 거예요. 로제 와인 평소에 많이 봐요? 최근에 엄청 인스타에서 핫해지면서 관심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사실 로제는 이 봄이랑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핑크빛이 되게 벚꽃이 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고 또 원래 이게 피크닉 와인으로 조금 자리를 잡은 친구인데 최근에는 계절 상관없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테이스팅을 해보려고 하고 사실은 저는 혼자 좀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는데 오늘 이렇게 또 친구들 와갖고 또 이렇게 미모에 방금 점점점 뭐죠? 공격이 미모의 친구들이랑 또 먹어보면 맛있게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로제가 어떤 맛인지 그리고 왜 유행하는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는지 좀 더 한번 해보려고 해요. 가장 핫한 이 와인부터 먹어볼까요? 이 와인은 제가 포도상회라는 곳에서 45,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가운데 여자가 보여. 뚜껑도 뚜껑이 정말 예뻐. 뚜껑도? 응. 이게 그렇게 와인 뚜껑처럼. 자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부터 따릴게요. 병이 길다란 일반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병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는 다 마시고 나서 꽃병으로는 굉장히 예쁘죠. 자 그럼 첫 번째 와인 한번 테이스팅 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11미닛. 오 흥미롭네요. 약간 그런 냄새나 그 이끼 석탄 태우냥 스모키 향이 나잖아요. 약간 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말한테 말 좀 해봐요. 말을 잃었어. 아니 난 되게 맛있을 줄 알았거든. 아 근데 그냥 정말 그냥 여자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와인 딱 그 정도인데 여자들이 이걸 좋아할까? 모스카토를 좋아할까? 모스카토 아, 맛은 모스카토를 좋아하지만 사진은 네 중요하기 때문에 별이는 어때? 나쁘지는 않은데 오히려 모스카토보다 로제가 더 달콤하고 약간 꽃향 많이 날 꽃향 많이 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알코올향이 되게 많이 올랐어. 되게 봄내음 날 것 같았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로제가 향이 강렬하지가 않아. 맞아 맞아. 약간 그냥 차분한 향, 중성적인 향. 근데 얘가 이제 음식이랑 페어링이 좋고 피크닉 가서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거야. 알코올이 그렇게 안 높을 거야. 12.5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향이 좀 비어있는 느낌이다.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 45,000원에는 예쁜 라벨 값이 좀 들어가 있다. 정말 라벨 값인가 봐요. 첫 번째 와인은 좀 아쉬운 마음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인은 요 와인 따라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좋아하는 로제예요. 얘는 클론 와인 셀러라는 곳에서 한 45,000원 정도 가격대 와인이에요. 자, 두 번째 와인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색은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한 약간 얘는 조금 아쉽네요. 맛이 조금 갔어요. 좀 아쉽네요. 좀 떫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향은 아니어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런 느낌의 로제는 어떤 것 같아요? 떫은 맛이 조금 남아있네요. 로제는 되게 슬픈 이야기만 보기에는 굉장히 러블리하고 핑크핑크했는데 실제 따라보니 이건 뭐냐 사실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그 기대치에 약간 도달하지 못하는 자, 두 번째 와인은 볼레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신선해요, 사실은. 사실 함차 향이 난다라는 거는 조금 숙성이 확 된 느낌이어서 꿀냄새로 좀 변모한 것 같아요. 조금 아쉽지만 다음 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와인이 제일 저는 인스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일단 스윗 로제라서 있잖아요. 아주 달콤한 것 같은 느낌이 주는데 뭐 모릅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일단 폰트부터가 친근감이. 일단 얘는 마음을 흔들게 하는 스파클링. 색깔이 제일 가장 분홍빛이야. 베이비 핑크. 베이비 핑크까지 나왔어. 야, 핑크에서 베이비가 붙어. 자, 이거 하나 맡아볼게요, 같이. 향도 베이비 하나요? 베이비 하네. 얕은 느낌. 얕은 향이 얕아. 향이 거의 안 나는. 얕다니까요. 향이 얕다를 베이비라고 불렀구나. 와인 한 8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향 디스크립션이야. 베이비 향. 얕다 향이 그리고 약간의 그 이산화황인 건지 모르겠는데 헤어 약품 냄새 좀 나고요.
확실히 그치? 스윗합니다. 아 스윗해? 확실히 스윗하네요. 단맛은 별이는 좀 어떤 것 같아? 좀 달짝지근하고 탄산 올라오긴 하는데 굳이 이거는 찾아서 먹을 것 같아. 나랑 반대인데? 찾아서 먹을래? 난 셋 중에서는 이거 먹을래요. 셋 중에서는 저도 뭐 아, 이건데 저도 셋 중에서는 근데 이제 아까 그 모스카또랑 비교했어. 아이 모스카또지 당연히 모스카또지 그냥 그러면은 뭐 집안에 전시용으로 되나? 장식용 피드 사진용 피드 사진용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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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금이는 어떤 것 같았어? 나쁘진 않은데 분위기 내면서 좋은 날에는 그냥 한 번씩 기분 좋게 마실 만한 것 같긴 해. 그냥 솔직하게 그냥 달게 만든 저가 프로세코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미도 없고 향도 단순하고 향도 한두 개? 겨우 찾아서 복숭아 냄새 좀 나는 것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이 약간 그 미용실 갔었을 때 그 염색약 썼을 때 그런 헤어 약품 같은 냄새. 뭔가 탄산수의 향 첨가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와인을 즐기려고 먹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 왜 로제 와인 유행할까? 그러니까 오늘 먹어봤잖아. 먹어봤는데도 유행하는 이유가 일단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입문하기가 괜찮은 거 같아. 아 그거 있지. 막 떫은 탄닌이 있거나 빡빡한 느낌이 너무 없으니까. 달거나 향이 엄청 올라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얕은 느낌으로 가니까 그렇지. 잔잔바리 같은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마시기 좋고 부담 안 돼. 예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딱 있으면 그냥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별이는 좀 실망감이 좀 크네. 약간 모스카토를 먼저 먹어서 큰 것도 있는 것 같아. 너무 맛있는 걸 먹으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현저히 기대치가 낮아지는 느낌? 근데 만약에 얘를 먼저 먹었다면은 진짜 그냥 피크닉 가서 한잔하기는 딱 좋은? 여러 명이서 한잔하는 거에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타트로 좋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제가 그 유튜버로서 힘들어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 그럼 없으셨나요 여러분? 오 그거 되게 도발적이다. 아 우리는 재밌었는데 아니 뭐 와인이 재미없었으면 우리 얼굴이 아! 어, 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계속 아유, 야, 껐어요. 우리 그 12년 몇 년 우정이야? 15년 우정에 방금 살짝 벽이 얘들아, 너는 오늘 아까 전에 이런 말 안 했었잖아. 야, 리은아 고맙다. 나만 왜 이렇게 뭐라가. 콘텐츠가 살아나고 있어. 야, 이 로제 와인 괜찮은 와인이네. 어, 금도 좀 가고. 아, 이것 따라 저 얼굴 좀 빨개지네. 아, 나 너무 당황스럽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보셨던 로제 와인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하시면은 사 드셔도 뭐 무관하시고 궁금하시면 드셔보셔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로제 와인이 그런 환상 아 굉장히 달콤하고 꽃향 많이 나고 라는 느낌은 좀 아니다 라는 부분만 하나 가져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외력그 반대로 훨씬 더 연하고 미네랄 넘치고 아주 가볍고 그냥 참 잔잔한 느낌의 와인이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분위기 즐기엔 나가지 않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제 와인 있으면 아래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 로제 중에서 요거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 하는 것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미모의 핑크빛 친구들을 모으고 로제 와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있어요. 아무래도 인스타한테 핫한 와인이니까 그 리은님은 오늘 이렇게 영상에 담겼지만 인스타에 혹시 이거 올라가나요? 올립니다. 올립니다. 저는 올립니다. 그러니까 팔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각자 그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걸 할까 하느라 나 근데 이렇게 모으니까 더 괜찮다. 예쁘다니까. 색은 예뻐. 야, 너무 예뻐. 이만한 게 없어.